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해보면 노래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노래는 그의 삶을 밝혀주었다. 독학으로 성악을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남다른 재능을 인정받았다. 결코 쉽지 않았지만 스스로 길을 찾았다. 1993년 플라시도 도밍고 국제 성악 콩쿠르에 우승하면서 국제 무대에 오른 연광철. 베를린 국립 오페라의 전속 주역 가수로, 세계 오페라 하우스의 주역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최정상의 무대에서 노래하기까지.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난 음악성으로 극복했다. 연광철은 엄격하고 까다로운 오페라 무대에서 대사의 뉘앙스를 섬세하게 전달하고 완벽하게 캐릭터를 창조하며 인물과 하나가 된다. 외국 음악을 하면서 외국 관객들 앞에서 노래를 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런 기교적인 것이 아니고 음악적인 지식과 그런 역사라든가 건축 양식, 미술사 이런 걸 다 알고 나서 접근했었을 때 훨씬 더 완성도 높은 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시대 가장 특별한 베이스 연광철에게 노래는 그의 이야기이고 삶이다.